정규직 전환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던 CCTV 관제 요원들이 파업을 잠정 중단하고 복귀했습니다. 울산 공공연대 노조는 지난달 말 울산 지역 5개 구군이 정규직 전환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한 만큼 파업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. 하지만 오는 13일 열리는 구청장 군수협의회에서 정규직 전환을 위한 협의회 구성 등 기본적 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면 파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